시사 투표는 SMS 투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샵 2566입니다. 시상식 동안 투표는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지 씨, 네. 시상 이어가 볼까요? 네. 2011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다음 시상자를 소개합니다. 시상식을 위해 멀리 중국에서 날아온 팝스타. 중국 호난이성TV 일기래간 유성우 시즌2에 출연 중인 중국판 꽃보단 남자 웨이찬. 한국판 꽃보단 남자의 가을이 김소은. 더 오른쪽이야? 네, 아 여기. 네,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꽃남과 함께하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F4 중에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웨이청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吴晨阳，很开心今天能够来参加这个非常盛大的颁奖礼。然后，之前在这个一起来看流星雨中演的这个人物叫做叶烁，他是一个非常在电脑方面非常 有才华的年轻人. 네, 한국에선 꽃보다 남자가 끝났는데 중국에선 시즌2까지 방영 중이라는데 부럽습니다. 아, 그런데 웨이천 씨는 가수라시면서요? 对对对，我之前是这个歌手，然后这一次来到韩国也是筹备第二张新专辑，然后也许很快马上就要跟大家见面了，希望大家能够多多支持，谢谢。 아, 네, 기대됩니다. 네, 웨이천 씨, 저희가 이번에 시상할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我们这一次揭晓的这个奖项呢，就是比花还要美丽的女生。我们一起来看看她是谁。 아, 그렇습니다. 네, 꽃보다 남자가 있다면 이분은 꽃보다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011 M시죠? 핫 캠퍼스 여신. 구하라. 박민영. 박신혜. 서현. 유리.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할까요? 네, 웨이천 씨,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오케이. 네. 나 우리 같이 来看看 저 외비 화还要美丽的女生就是 구하라. 네, 축하드립니다. 구하라 씨는 올해 캠퍼스에 입학한 새내기 스타로서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학업의 열중에 화제가 됐었죠. 캠퍼스에 강림한 구하라 여신. 구하라 씨랑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은 구하라 씨 보느라 학업 능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 생활 다니는 그런 풋풋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동과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다음 시상자를 소개합니다. 탤런트이자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이죠. 김영광, 성준.